그래서 이번 그 추석이 첫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양가가 함께하는 네네네. 어때요 마음이? 장인하고 장모님께서 그 교환 교수로 잠깐 독일에 가 계시죠. 독경사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나저나 네. 지난번 슈 씨 있잖아요. 슈 씨. 네. 슈 씨 이름만큼 임서방. 남편분이 하디 슈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뜨거울진 몰랐어요. 기사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죠. 하루에 한 150개. 임효성 씨 기사만 150개. 예, 네, 임효성 반말. 임효성 씨 지금 모습 보면 한창 때 왕비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반바지 입히고 싶으니까 반바지. 우리 새신랑 신현준 씨 대단한 선배시네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7개월 됐거든요. 네. 연애가 근데 8년 차예요. 네. 그래서 새신랑 네. 같지가 않구나. 네. 근데 장모님이 네네.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네. 어떻게 카리스마? 딱 이렇게 앉혀놓으면 8년을 봤는데도 8년을 봐도 예. 이런 식탁에 앉잖아요. 네. 딱 앉고 이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탁 네. 싸듬으시면서 대부분 가제트 형사의 그 악당. 아, 저희 장모님한테 악당이.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외국인 같아요. 네,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저희 장모님이 독일로 연수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 우리 또 명품 배우 오미연 씨 나오셨습니다. 소미 안녕하세요. 너무 오늘 감사하셔요. 오늘 지금 명품 같은 거예요. 너무 한복이? 한복이. 우리 사실 장서. 네. 이거는 사실 오미연 씨 댁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 자기하시면서 그렇죠. 거의 뭐 결혼하고 나서 예. 6개월 후에 우리 남편이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네. 처가살이 시작했는데 네. 뭐 중간에 뭐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합쳐도 뭐 한 30년은 되네요. 30년이요? 원조집이라고 원조집. 원조집이에요. 30년. 네, 왜 이렇게 네. 놀라세요, 이준 씨? 함서방님이네요. 아우 음악이 달라졌어. 얼굴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제거해주면 되니까. 이거 해준다고? 아니 내가 그거 해드리려고. 너무 좋아요. 뭐.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더. 그게 기대되는 거죠. 함서방, 함서방, 어? 일어나서 병원 가기로 했잖아. 너무 늦지? 아, 괜찮아, 가면 돼요. 아니, 나도 먹어야지, 약 먹지. 그걸 다 드시려고요? 아, 그럼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어저께 또 고구마 먹었는데. 그러니 살이 빠져요. 아유, 83.9kg가 뭐야.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내 밥의 세 배다, 내 밥의 세 배. 다 먹으려고.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에이, 밥은 누구야? 아, 밥은 숟가락도 필요 없고 젓가락 이렇게 해서. 아이 간도 이제 밥이고 뭐고. 나도 삐져서 안 먹을래. 어제보다 오늘의 몸이 더 가벼워 보여요? 뭘 안 그래? 더 무거워. 어젯밤에 하루 그래도 덜 드시더니 혹시 제가 자갈 때 몰래 나와가지고 뭐 또 국수 드시고 그런 거 아니죠? 라면 끓여 먹거나. 미쳤어 그러지는 않는다. 네. 장인 커피 좋아하는데 한 잔 갖다 드리고. 네. 커피 한 잔 드셔요. 냄새나 맡으셔. 다행이지. 마누라가 건강해가지고. 함성 덕분에. 응? 에이, 이제 됐어요. 나도 바빠요. 이제 마셔요. 나도 바빠. 완전 비립 좀 더 내려고 하시네. 어? 왜 이러고 앉았대? 다 됐어요. 가시면 돼. 아, 자네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가세. 예. 아이, 나오니까 시원하네. 진짜 아무도 못 열겠네. 네? 아무도 못 열어.
아무도 못 열어 이제 아무나 열면 어떡해. 들어오세요. 이거 왜 닫혀? 누르면 돼요.